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원이또사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정말 많은 신발들이 발매가 됐었는데 어떻게 다들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잡으셨다고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12월에도 너무나 많고 이쁜 신발들이 발매 예정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모델을 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12월에도 나이키와 사카이의 콜라보로 해서 베이퍼 와플이라는 모델이 이제 두 가지 컬러가 발매가 되는데 처음 오피셜이 떴을 때는 네 가지 컬러가 총 오픈이 됐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현재 검인 모델하고 흰빨파 모델만 발매가 됐고 이제 12월 17일 해외에는 요 정도로 떠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는 정확하게 며칠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발매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아마 발매가 된다면 또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드로우를 통해서 발매가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응모 놓치시지 않도록 제가 또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꼭 응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키와 사카이의 베이퍼 와플 첫 번째 모델이었던 흰빨파 모델을 여러분들께 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카이하고 나온 제품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끌렸던 것 같아요. 이제 컬러의 조합도 조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실착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받았던 신발이었거든요. 먼저 사카이와 나이키의 이런 신발을 입게 했던 LD 와플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나일론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어떤 색상의 양말을 내가 신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망사 조직으로 해가지고 발매가 됐는데 물론 뭐 신으면서 아직까지 뭐 구멍이 났다라거나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외부적인 데미지에 의해서 좀 상처가 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단점 때문에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약간 회의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전을 할 때 요 아웃솔에서 미드솔 오버 처리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엑셀을 밟을 때 걸리적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빙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신발이었는데 요 두 가지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이번에 베이퍼 와플로 발매가 됐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LD 와플이 약간 직선형 구조의 신발이었다 그러면은 베이퍼 와플은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의 곡선형 신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베이퍼 와플이 조금 더 약간 둥글게 처리된 느낌이고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스우시를 표현한 약간 오버레이 해서 패턴을 짰던 이 나이키 스우시 LD 와플 경우는 이 옆쪽에 있는 사이드 스우시를 둘 다 가죽 패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버레이 처리를 해줬는데 베이퍼 와플 같은 경우는 메인 컬러를 가죽으로 썼지만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컬러를 입힘으로써 제작 과정에서 이렇게 우는 현상을 조금 최소한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LD 와플 같은 경우는 안쪽에도 이렇게 이중 처리 스우시가 돼 있는 반면에 이번 베이퍼 와플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하나의 스우시만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쪽에 네, 토박스를 처리했던 부분은 두 개 다 메쉬 처리를 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 베이퍼 와플 같은 경우가 스웨이드를 쭉 앞쪽으로 빼줌으로써 정말 최소한의 메쉬 재질이 노출이 되게끔 해줬고요. 어퍼의 사이드 쪽도 보시게 되면은 니트 조직 자체가 굉장히 커요. LD 와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망사 하나의 처리로 되어 있는 반면에 베이퍼 와플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굉장히 굵고 짜임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은 미드솔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층의 구조로 해서 제작이 되고 아웃솔을 좀 사용을 했는데 에바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발이 제작된 반면에 이번에 베이퍼 와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층형의 구조로 해서 발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단단함과 소프트함을 같이 잡아줬고 그리고 이 중간층에 들어가 있는 이 파란색과 흰색으로 처리된 아웃솔과 맞닿는 미드솔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바폼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와플로 찍어낸 이런 패턴의 아웃솔을 사용을 했는데 이 와플 자체가 갖고 있는 아웃솔의 높이도 LD보다는 베이퍼 와플에서 조금 더 깊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미드솔이 갖고 있는 높이 자체도 LD보다는 베이퍼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키높이 효과도 이 베이퍼 와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5cm 정도의 그런 굽높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키높이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LD에서 단점으로 지적했던 이 아웃솔을 넘어선 이 미드솔에 LD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둔탁하게 제작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실 때는 LD보다는 베이퍼가 훨씬 더 편했다 그리고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퍼의 소재 같은 경우도 LD보다는 베이퍼가 조금 더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외부의 데미지에서도 조금 더 이 아이가 강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스웨이드의 어떤 높이도 뭐 토캡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큰 구멍이 들어가는 이쪽 위치에서도 스웨이드 처리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신발끈을 끼고 빼면서 하는 그런 좀 마찰적인 부분에서 메쉬가 상하는 거를 좀 최소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LD 와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굵은 일반 면끈을 두 개를 사용해줬기 때문에 한 번 끈을 빼게 되면은 다시 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베이퍼 와플 같은 경우는 일반 납작끈 면끈이 사용이 됐고 나일론의 굉장히 얇은 끈이 또 사용이 됐습니다. 힐컵 같은 경우도 LD 같은 경우는 그냥 사카이의 로고만 단순하게 들어가 있는 반면에 베이퍼 와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힐탭도 같이 달아줌으로써 착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신경 쓴 부분이 보였고요. 그리고 힐컵을 감싸고 있는 부분도 천연 가죽을 이렇게 패치를 살짝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디자인적인 부분을 많이 살려줬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베이퍼 와플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착화를 하기에는 거민 모델이 조금 더 깔끔하기는 하겠지만 흰빨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우리 태극기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포레스트 검프에 나왔던 그 코르테즈 클래식 컬러 있잖아요. 그 컬러를 조금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착할 때는 아무래도 저는 이 아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이 모델 외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 더 발매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외에도 나머지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이 아이들과는 다르게 메쉬 소재의 망사가 어퍼에 사용이 된 게 아니라 나일론 소재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덮고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계절성을 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또 그 모델까지 우리에게는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았다는 점, 이 베이퍼 와플을 구매하시고 싶으셨던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착화는 지금 현재 제가 바지가 이 신발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룩을 소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델 제가 아래다가 같이 모델명 띄워드릴 테니까 검색하셔가지고 저 말고 더 나은 착화를 보여주신 많은 분들의 그런 코디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코트에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는 점 해가지고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아우터에 잘 어울리는 신발들을 제가 또 이렇게 원이피켓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 아마 그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코트에 함께 좀 코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원이또사니 리뷰는 마무리를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2월 중순까지 계속 신발이 발매되는 것보다는 좀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발매되는 그런 드로우 소식 놓치지 마시고요. 12월 17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는 17일에 발매가 된다고 몇 군데가 나왔고 국내 소식도 제가 드로우가 뜨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멋진 신발과 재미난 신발 이야기 갖고 있는 그런 아이 들고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